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발서구 상인동 월배로이고요.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상인역까지는 90m 거리, 그리고 바로 뒤편 오늘 소개할 집 우측편으로 도로에서 세 번째 위치한 31.5도라는 간판 보이실 건데요. 저 건물에서 오늘 소개할 건물까지는 120m로 상인동 중에서도 초역세권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2017년 사용 승인이 난 건물로 아직 신축이고요. 오늘 매물 가격은 원가 이하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 땅 시세가 평당 1,500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 요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공사비까지 따져본다면 원가에도 오늘 건물 가격으로 지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서 있는 뒤쪽으로 보시면 스타벅스가 이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네 상권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물 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건물 이제 첫 번째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네요. 세 번째가 아니고 스타벅스 뒤쪽 건물 주차장이고,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 건물입니다. 말하고 있는 도중에 벌써 대로변에서 도착을 이제 했고요. 자, 제가 들어왔던 길목입니다. 바로 앞에 월배로가 이제 위치해 있고, 바로 두 번째 건물, 오늘 소개할 건물입니다. 자, 1층에는 이제 연어 초밥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도로에서 들어오는 접근성과 입지성이 완벽하고요. 오늘 건물 외관도 아주 이쁘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빠르게 이제 오셔서 구경하시고 놓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곳은 토지 가격이 빠르게 이제 우상향 하는 상황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은 이곳에 땅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고, 오늘 건물처럼 초역세권에 위치한 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서 못 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 지금 건축을 하면 20억 가까이 가격이 책정되는 게 현실인데, 오늘 건물 소유자분은 아직 주변 시세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부동산 하는 우리로서는 눈먼 물건이 하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가격적으로 아주 매력이 있는 건물입니다. 자, 먹자골목 중에서도 상인동 먹자골목은 타 동네에 비해서 상권이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건물은 상인동 먹자골목 한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층 상가도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오늘 건물은 총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층은 상가 하나와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투룸 2가구, 3층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계단실을 제외한 면적이 약 22평으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150만 원 임대가 되어져 있고, 부가세는 이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계단 오르고 내려오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변 잠깐 보시면은 골목 상권인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먹자 골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골목길에도 상권이 빼곡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앞쪽으로 가시면은 바로 상인동 롯데백화점이 지금 화면에 바로 보이실 거예요. 이쪽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이제 고가도로가 있고, 고가도로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은 롯데백화점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실내 들어서면 이제 좌측으로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복도도 이제 굉장히 넓게 잘 빠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오늘 건물 이름 이렇게 이쁘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어요.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이제 투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곳은 보증금 1000에 50만 원, 한 곳은 이제 1000에 58만 원, 이렇게 2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계단 핸드레일도 보시면은 이제 철 제품으로 굉장히 튼튼하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단조 제품 사용하셔서 오랫동안 이제 유지하면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3층입니다. 3층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관 들어서면 우측으로 이제 신발장, 세판된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년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문이 하나 나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에서 이제 옥상 올라가는 단독으로 이제 옥상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주인세대 안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서면 이제 바로 앞에 거실이 이제 되어 있고요. 거실 정남향으로, 자, 오늘 이제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제 바닥 보시면은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거실 좌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오늘 건물 주방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앞에 보시면은 이제 작은 방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우측으로 보시면은 안방 이렇게 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 가정 욕실 꾸며져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은 중간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방 3개의 주거역으로 이제 꾸며져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약 2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25평으로 방 3개 주거역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자, 거실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세탁실과 보일러실 겸 공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빠져져 있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빨래 건조대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살펴본 다음에는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오늘 건물 계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옥상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데크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죠. 옥상을 혼자 사용하면서 여기 이 공간에서 뭐 커피라든지 이제 뭐 가족분들끼리 여기 삼겹살 파티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 이제 초반부에 제가 골목길에서 상인 백화점 설명을 드렸는데 내 집에서 이제 100m 바로 앞에 상인 롯데 백화점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검은색 건물이 이제 롯데시네마 영화관이 이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영화관과 백화점이 있을 만큼 상권이 굉장히 발달된 동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건물 상세 내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이제 상가 하나, 투룸 두 개, 주인세대 하나로 총 4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45제곱미터, 구단위로 43.9평, 건물 연면적 241제곱미터, 구단위로 73평, 건축년도 2017년 10월 24일, 남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격 15억 5천, 융자 4억 2천, 보증금 4천만 원에 인수가 5억 9천, 인수가는 주인세대 거주했을 경우에 5억 9천입니다. 월 수입 258만 원에 은행이자 123만 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36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네 한블럭 전체가 상인 동목자 골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인구가 넘쳐나는 곳이고, 오늘 건물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 초보자도 손쉽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5억 9천에 주인세대 거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매 가격을 조정하면 더 내려올 거고요. 융자가 현재 4억 2천인데 융자는 6억까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 가격은 5억 9천에서 약 3억 8천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자, 융자 부분과 가격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